이창원 FA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창원 FA는 오늘 시장을 우리나라를 업어 키운 산업이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업어 키운 산업이 여러 산업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뒤에 약간 힌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창원 FA님, 철강 쪽을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를 업어키운 산업은 철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1970년대에 들어서 기존의 경공업에서 이제 중공업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덕분에 조선과 자동차라고 하는 산업이 상당 부분 고속 성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철강 종목들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로는 14일이 지난주 장 마감 이후에 미국의 한국산 냉연 강판에 대한 상계 관세 그리고 중국 경제 재개 기대감과 실적, 이 많은 부분들이 맞물린 덕분에 오늘 주가가 대다수 상당 부분 상승하고 있고 네. 사실상 시장의 상승을 조금 더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철강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철강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또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경기가 좀 회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구체적인 모멘텀들이 있는지 체크해 볼까요? 네, 첫째로는 그 상계관세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우선 상계관세라고 하는 것은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이렇게 받게 되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이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기존에 냉연 간판에 대한 부분이 미국이 이렇게 소송을 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사실상 그것이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다는 점 덕분에 오늘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 부분 움직임이 좋은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냉연 강판입니다. 냉연 강판이라고 하는 것은 철강 제품 중에 하나. 참고로 철강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판재가 있고 또 본강, 형강, 특수강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그중에서도 네. 이 판재류, 냉연 강판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함에 있어서 생산 난도 자체도 가장 어렵고 또 마진 또한 가장 높습니다. 많이 이용되는 것은 우리의 자동차나 냉장고 표면 자체가 매우 매끄럽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강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전기로가 아닌 고로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덕분에 시장 점유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포스코는 한때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 시장 점유율 1위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공고한 시장 점유율과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 부분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아무래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중국의 경제 재개 기대감입니다. 중국이 올해 2,300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으로 경제 성장이 상당 부분 미미했는데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올해부터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에는 다양한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그중에서도 역시 철강, 결국 철강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점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와 또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 그것이 한편으로 철강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몇몇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네. 대한 기대감,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묻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철강주들 삼박자가 좀 맞아떨어지는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 체크해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세아제강입니다. 강관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타 판재나 봉형강보다는 강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이 100%로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원재료는 포스코에서 그리고 공장은 포항, 군산, 그리고 순천 등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매우 팽배합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4,700억 원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증가한 722억 원 수준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의 영업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매우 좋은 시점에서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견조하는 강관에 대한 수출, 그리고 내수 회복,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대비 소폭 낮아진 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생산을 함에 있어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한 가지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동사가 2021년까지는 10%에 미치지 못했던 영업이익률이었는데 그게 지난해 10%를 다시 한번 넘어섰고 네. 올해는 실적 전망치 상으로는 이제 15%도 넘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도 좋고요. 업황도 좋고요. 실적도 다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세아제강이 주가 흐름이 오늘 대략 16%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이대로 꺾이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하고 세아제강은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네. 철강 관련된 모든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특수강, 대다수 모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1위입니다. 그중에서도 냉연 강판에 대한 매출 비중이 31%로 가장 높고 최근에 보이는 주가 상승은 사실상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성과와 그 기대감이 묻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기타 철강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월등히 좋습니다. 우상향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분명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쉬운 게 있다면 1분기 기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추후에 실적이 정상화되고 2차전지 소재 쪽에서의 흐름이 더 나아진다면 저는 주가가 결코 여기에서 멈출 만한 기업은 아니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포스코홀딩스 꽤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가격대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할 만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니 포스코홀딩스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철강 섹터 중에 포스코홀딩스 대표주이죠. 대장준 포스코홀딩스와 세아제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가 업어키운 이 산업, 철강 산업과 관련된 이 키워드 이권희 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죠. 공유를 해드렸는데 보시고 어떤 종목 떠올리셨습니까? 뭐 철강주 하면 뭐 사실 포스코홀딩스를 봐야죠. 물론 네. 제강주들이라든지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괜찮은데 일단은 이제 현대제철과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지금 현재 철강주의 포스코홀딩스 최근 주가 흐름은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선택을 했는데 최근 흐름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많이 올랐죠. 많이 네. 올랐는데 사실은 이제 본업이 좋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좀 크지 않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밸류에이션을 좀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철강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해서 사실상 감산 정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감산을 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철강 가격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또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이 워낙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뭐 공산당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럼 당연히 이제 철강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쵸. 그러면 철강 가격이 오르면 사실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철광석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가격은 조금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이제 철강이 오히려 또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관련돼서 보면 인프라 투자도 계속 확대되고 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좀 이따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IIJA라고 해서 지금 인프라 일자리 관련된 법이 작년 그러니까 21년도에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지금 막 시행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끝나고 이제 집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좋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럼 결국은 인프라 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엔 철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중동발이라든지 그 외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뭐 사실은 부동산 경기 부양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대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철강주들은 뭐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2차 전지 소재는 프로스 알파로 작용을 할 거니까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보면 되게 비싸 보일 수 있는데 예, 월봉이나 뭐 이제 연봉 같은 거 보시면 사실은 포스코가 거의 한 10년 내리 빠지다가 예, 이제 좀 그쵸. 올라오고 있는 거다 자리를 잡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지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